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불안한 이유. 네. 대권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두 주자들이 왜 불안한 걸까요?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두 후보가 20%대로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없는 거죠. 네, 좀 앞서 있었던 이낙연 대표는 요즘 이 지지율세가 정체 혹은 하락세라 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대선에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대선 네. 직후에 재선해야 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두 분의 장점은 뭡니까? 내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두 분... 장점조차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에 뛰어든다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김 지사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만약에 다음 달 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대선 출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은요, 보시는 것처럼 호남과 친문이 양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등판을 하면 이 친문 세력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김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와서 이 친문표가 갈리면 어부지리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이재명 지사는 요즘 지지율도 상승세인데 왜 불안한 겁니까? 겉으로 보면 상승세긴 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꽤 큽니다. 그러면 이 지사는 이 대표보다 어떤 그룹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의당이나 무당층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비문 대표 주자로 인식돼서 당내 경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도 두 사람 모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보다는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극한 직업 보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보면서 네. 이 의원 보좌관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네. 어쨌건 이 의원 아들의 휴가 연장까지 전화를 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네, 의원 보좌관들은요, 모시는 국회의원을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조선시대 수준의 갑질구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 보좌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수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의원님은 당직을 못 맡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공개석상에서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보좌진이 신경 써야 하나 보는 제가 얼굴이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 자녀들 학교나 학원이나 가장 개인 일정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처리했었어요. 의원의 자녀 학원까지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놀라운데요. 네. 보좌관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냥 참아야 하는 겁니까? 그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요. 네. 국회의원이 내일 나가 이러면 당장 짐을 싸야 하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서로 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데 네.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겠죠. 이 밖에도 여당 보좌관의 경우에 청와대나 정부 부처, 공기업은 물론이고 억대 연봉을 받고 대기업 대관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의원 보좌관의 월급은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주고 있다는 걸 의원도 보좌관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